안녕하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남편은 21세기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서부터 입고 있던 옷을 한 장 한 장 다 벗어 던지고 타자니요 뭐? 속옷도 다 벗고 속옷까지? 완벽하게 태초의 모습으로 온 집안을 자유롭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태어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들었는 봅시다. 픽스처를 해도 되니까. 거리며 활보합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닦지도 않고 자연바람으로 말린다며 정말 실오라기 한 올, 단 한 올도 걸치지 않은 채로 대자로 누워있고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진짜 어떡해. 처음에 결혼 직후에는 좀 당황스럽긴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나도 싫을 것 같아. 자, 연기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한계가 있지. 입어라. 뭐? 몰라서 묻나? 갑자기 알아는 하루 이틀 보나?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평생 이리 살기가. 나는 어린 거는 답답해서 이 쉬는 거 같지가 않다고. 봐라, 지금 애가 보고 배운다, 아이가 지금 애가. 애가 있나? 애가 있나? 애들이 정신 차리라, 애가 있다, 여섯 살 아이가. 애가 있어. 그렇습니다. 저희 여섯 살 난 아이도 아들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옷을 벗어 던집니다. 뭐 어떠냐고요? 똑같이 배우지.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집 남자 둘이 그 알몸으로 냉장고도 열고 알몸으로 같이 앉아서 소파에서 TV도 보고 울고 웃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밥도 먹는다고요? 마시고 이건 아니지. 알몸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물론 밥도 먹습니다. 식탁 아래 뭐가 떨어져 있어도 저는 죽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뭐가 떨어져 있어? 진짜가 뭐야? 어떤 거야? 뭐가 떨어져? 어떤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돌아다니다가 당연히 잘 때도 다 벗은 채로 자는데 너무 신기한 건 어머 어떡해. 진짜 추울 때 양말을 신고 자요. 뭐야? 더 싫어. 양말 신고. 여기 신을 양말만 신는다고? 아니 추우니까 보온을 위해서 신는 건 괜찮은데 나머지 싫다. 다 벗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야? 더 있어요? 또 있어? 어머. 저는 사실 앞에는 그래 자연이니까 이게 저는 이 사연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뭔데요? 결혼 생활 7년 차인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화장실 세면대에 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면대? 아이에게 아이 그건 안 된다 가르치면서도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랑 있을 때는 안 그래? 그래. 에? 그렇다고? 근데 와 말을 안 했노? 그래서 뭐라 했는데? 세면대에 쉬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라 했냐고. 나도 뭐 거기서 하니까. 왜? 나도 뭐 거기서 하니까. 왜?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남편이 먼저 거기다가 시야를 하니까 제가 따라하는 거라고? 이거 빨리 와, 옮겨. 야, 빨리 옮겨. 야, 옮겨, 옮겨. 와. 자. 뭐죠, 갑자기? 미쳤다, 미쳤어. 제 앞에 벼락처럼 혼쭐이가 와 있네요. 와. 귀를 의심했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면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와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웬일이야. 거기 이렇게 가지고 그 세수하고 세면대 구석에 누른대. 그리고 아주 옅지만 미세하게 올라오는 그 냄새. 정말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유심히 봤지만 그건 한치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오줌이 맞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 거야.
당황해서 잠시 정신을 잃은 저는 싫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 얼마나 됐는데? 어머 진짜. 뭐가? 졌다가 싸대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냐 말이다. 싸대기. 그걸 어떻게 기억하노? 한 20년? 20년! 아 20년! 아 미안 싸고 물로 씻는 걸 깜빡했다. 뭐라고? 물로 씻는 걸 깜빡했어. 뭐라고? 20년 됐다. 뭐라고? 야! 물로 씻는 게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 다 싼다는 자체가 문제다, 이 자식아! 야, 대박이다.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말이 되냐고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왜 이러는데? 왜 이러냐고? 니는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그 자체를 모르나? 아니, 비대가 없던 시절에는 다들 대변을 보고 샤워기로 엉덩이를 씻었는데 엉덩이 씻은 화장실에서 샤워했다 아이가 뭐 똥이 들었지 이게 들었나? 어머. 그리고 자연인들은 오줌 가지고 뭐 세수하고 그러더라. 어? 비누에도 훨씬 좋다. 어? 니 그 뭐 그 클레오파트라 그 알지? 니 그 세안법 찾아봐라. 애기 오줌으로 목욕도 했다. 어? 자 되려 저에게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화가 통해야 말을 하죠. 이렇게 문원리를 시전하고 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집에서 올루드로 다니는 꼴도 보기 싫고 세면대에서 세안도 못하겠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어이 치카치곤 어떡해. 자 일주일째 각방 쓰고 화장실도 떨었습니다. 이런 저희 남편 호줄 나야겠죠? 당연히 호줄 나야죠.